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모레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 조사합니다.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.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는 8일 오전 홍준표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.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홍 지사 측 인사인 김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오늘 소환에 조사했습니다. 지사님하고 저는 관련이 없어요. 관련이 없으시다고요? 네. 검찰은 또 경선 당시 홍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나모 씨와 주요 실무를 맡았던 강모 씨를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. 검찰은 앞서 1억 원을 홍 지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기업 윤모 전 부사장을 4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. 검찰 소환을 예견한 듯 홍 지사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홍 지사는 윤 부사장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. 검찰과 같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망자와의 진실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홍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.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.